예. 오늘 이제 백중이라는 행사는 아마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백중 행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아주 불교 행사 중에서는 아주 긴 역사가 아주 긴 행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간음제일 날, 간음제일의 입제 날, 간음 기도를, 철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이제, 살아 있는 이제 중생들을 위한 원력보살이라고 한다면은,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살다가 각자 각자의 그 업식에 따라서 가신 분들, 즉 말해서 조상되는 분들이죠. 먼저 가신 분들이다. 그게 이제 조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상은 부모 형제 부터 시작해 모든 이제 분들이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간음제일 입제날에 이제 간음기도 천일을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간음기도를 입제를 오랜만에 했어요. 많은 분들이 가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건 보살님들이 말하는 이제 소망이기도 하고, 또 보모사 가는 천일 기도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살님의 뜻에 따라서, 저도 이제 밖에서 있을 때 보면서, 가는 기도가 역사가 있는 곳인데 왜 중단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는 기도를 입제를 통해서, 방장스님이 이제 결제한 거, 결제 법문을 하시고, 간음 기도에 대한 것도 잠깐 언급을 하셨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백중 기도를 하자. 오랫동안 해오던 것인데, 이제 앞서 집행부까지는 연이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간음 기도를 쭉 해왔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너무 짧다. 지장 백중 기도를 일주일에 연내서 하는 것보다는 49일 얘기도 나오고, 100일 얘기도 나오고, 이제 오늘 입제를 해서, 석 달 후에, 지장 제일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온 중에서, 그러면은, 결제한 지 한 3일 됐지만은, 지장 제일날 입제를 해서, 백중날 행사는 어디든지 똑같이 하니까, 이거는 이제, 백중지장 기도는 좀 특색이게 90일을 잡아서 지장 제일을 해양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몇 차례 겹쳐가지고, 오늘은 이제 입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들은 조상에 대한 그게 아주 깍듯합니다. 일본 사람은 털을 봐서 지털을 본다면 한국 사람은 조상에 대한 얘기가 깍듯하다. 조상에 대한 뭐가 조상이 안 좋다 이러면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그런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백중 지장 90일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참을 하셨어요. 기도를 지장보살님 원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했듯이 관세음보살님은 현 사바세계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제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지장보살님은 사후에 뭐 죄를 성근을 지었던 악업을 지었던 아마 이 사바세계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선과 악을 동시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와 인연들에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연 록보에 따라서 지옥아귀 축생 인도 천도 수라에 가지 않나. 그 가신 분들의 그 영혼 영가를 위해서 일러주는 법문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 기도의 원력을 지장보살을 통해서 또 구원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식이. 근데 지장보살은 원력이 물론 뭐 관세음 보살님이나 여러 보살님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이 지장보살은 원력이 대단하죠. 이미 지장보살님은 이름은 보살이지만은 이미 구원급전에 승부를 다해 마쳤어요. 부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되셨는데 화현으로 이제 방편으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원력을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특히 사오의 중생들은 지장보살 원력이 어떤 뭐와 같으냐?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지옥 문제에서 다 제도하고 마지막에 자기는 지옥문을 나오겠다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당장에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배를 치워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취해야 되고 이러는 이제 중생의 이기심이 있는데 지장보다는 아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남이 배고프면 먼저 그 사람을 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먼저 도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보살 정신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절에 오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살 부르잖아요. 보살님 그 보살과 그러와 같은 보살 원력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장보살은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옥문을 나오겠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원력을 가진다면 이 사바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을 했을 때 이 찻잔이 너무 커가지고 덜기가 아주 무거울 정도로 이거 몇 차례는 먹어보니까 상당히 찻잔이 무겁더라고. 조금 잘하면 먹기가 마시기가 좋지. 그래서 이제 이런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많이들이 가질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정말로 이 사바세계는 바로 불국청토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장기도도 하고 간음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의식들을 전부 맥락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장기도는 꼭 사자만이 죽은 자만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죽었던 사후에든 현재 살아있는 여러분이든 마음, 영혼, 영가는 똑같습니다. 변하고 달라진 것은 4대 육신, 지수합공하는 4대 육신만 변화된 것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간직해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생로병사 없습니다. 생로병사 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여러 가지 좋고 나쁘고 분별하는 의식만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육체로 돌아오면 생로병사가 있고, 그러면 인간에게만 생로병사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이 삼다만상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생주이멸, 성주개공, 지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지구의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에 닿으면 사라진다.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제법 종년생하고 제법 종년멸이라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간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오기 싫어도 온다. 이거요. 근데 이제 오기 싫어도 와야 되는 거는 이제 중생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악은 전혀 관계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한다, 이문자재한다, 이거요. 그래, 이제 근본적으로 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불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거요. 또, 이 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요. 힘들게 삽니다. 어떤 분들은 노력을 별로 안 하는데도 잘 사는 분이 있고, 죽으라고 해도 장애물, 장애가 생겨, 재앙이 생겨,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업이다. 이거요. 수업. 그러면 수업은 우연지사로 운명학에서 얘기하는 운명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요. 불교에서는 그 숙명을 업이라고 했을 때 그 업은 자업자득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껏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가지껏 냈을 때의 그 괴로움이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자꾸 증가 증폭되고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 욕심이다 이거야. 자, 제법 종륜생하고 제법 종륜멸이라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천차만별입니다. 인물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래서 인물이 잘나고자 하면은 심보를 용심을 잘 써라. 용심이 삐뚤어지면 인물이 삐뚤어진다. 인상이 고약하다 못생기도 두리뭉실하게 용심을 잘 쓰면 관상이 좋습니다. 그 제법 종륜생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쭉 모였어요. 요 모인 것은 우연지사로 모인 것이 아니고 생각이 같고 업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이 모여졌어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불교의 인연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쁜 인연도 좋지 않은 인연도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인연을 같이 했으면 좋은 쪽으로 회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기도 입체를 했잖아요. 회향이 있습니다. 그냥 해양 90일 뒤에 해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양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꼭 입재와 해양을 두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양을 멋지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입재와 해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다가 요 인연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제한되어 있듯이 요 인연이 다하면은 자기 갈 곳으로 가차 다 가요. 갔다가 또 모이고 갔다가 또 모이고 이산치산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한데 크게는 이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크게 나누죠. 근데 또 더 가서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설법전 법회라는 데 법당을 배를 크게 집을 지어가지고 요 있는 것도 요 지금 설법전이 본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쭉 모여져서 뭐 나무가 요새 외국에서 들은 거 외국에서 들은 거 석가래는 우리 국내산 육송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설법전을 이루고 있다가 인연이 다면 간다 이거예요. 여기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있는 현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을 해요. 내거는 내 것이다, 이건 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처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악에서 집착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악의 집착이라는 건 걸린다 이 말이요. 선의 집착이라는 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선이든 악이든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이렇게 인년은 제법 종년생 한 겁니다. 그걸 제법 종년면에 인년이 다 하면 또 흩어지는 거야. 크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육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라망상 성주개공하는 모든 것들이 흩어진다. 흩어지는데 사라지는 동안 가지건 욕심을 부리고 가지건 욕심 부리도 각자 지은 선근 공덕이 없으면 욕심대로 안 된다. 금목자을이라는 말이 있어. 금목인연입니다. 이게 금목 먹을 가까이 하면 뭐가 묻죠? 목이 묻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를 들어도 도둑질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귀에도 있고 몸으로도 있고 습관도 있는다 이거야. 술을 즐기는 사람 술이고 이제 스님을 가까이 하면은 참 통중이 되는 수도 있고 신부나 목소리를 가까이 하면 그러한 인연으로 흘러가고 금목자학입니다. 그럼 내가 먹을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해야 된다 이거요. 내가 착해지고 싶으면은 다음 생에 내가 좋은 인연을 통해서 좋은 데 태어나고 싶으면은 그러한 업을 지어야 되지. 살기는 잘 살고 싶은데 좋은 공덕은 짓지 않는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요 철칙은 이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건 뭐냐? 이거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금목자음. 그래서 이제 초발심 자경에 보면은 단친선호하고 다만 선한 것을 가까이 해라.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같은 분들은 뭐 도둑놈도 죄도 하고, 하긴 부처님도 또 죄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삼불능 중에 하나. 육금비구라든가 조달이라든가. 또 공자도 마찬가지. 그래 훌륭한 성인이지만은 토칙이라는 사람은 공자를 늘 따라다니면서 예를 믿고, 예수님도 제자들에 의해서 사역을 모두 죽지도 하고 성인도 안 되는 게 또 있어. 그래서 이제 단친 선호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보자. 여기 이제 복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각자의 업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보다는 뭔가 좀 뭐 이래 좀 색다른 걸 하는 쪽으로 이제 치우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하가 돼가지고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단친 선호하고 다만 선우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여기고 막절사고의 삿된 것을 사귀지 말아라. 아주 이게 유치원생 얘기입니다. 그건 유치원생 얘기인데도 실천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 재앙막장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정기가 시제불교라. 큰 스님을 찾아갔어요. 이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재앙막장하고 모든 악한 죄를 짓지 말고 중선봉행하라. 선을 행하라. 자정기가 시제 스스로 그 뜻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훌륭한 스님은 말씀, 옳은 말씀이 말씀인데 그 유명한 선비는 그거 다 아는 게거든. 근데 그거 다 압니다. 아는데 뭐 그거 말고 좀 절묘한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은 조그만 꼬마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연세가 80이 넘은 노인도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불교는 뭡니까?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이 근본이라면 전부 아는 학문 쪽으로 해서 그것도 실참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도라든가 참선이라든가 주력이라든가 주력 같은 건 더더욱이 여러분들 뜻도 모르고 외운다고. 그게 뭡니까? 정신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교는
근본이 거기에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내가 실천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자비와 사랑, 보시, 인욕. 육바람이죠. 보시,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실천에 안 옮기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하고는 전혀 변동, 바꿔지질 않습니다. 바꿔지질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삶이 고단하게 된다. 이게 어렵게 된다. 이거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불교는 실천입니다. 예. 실천이야.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독이다. 탐진취 삼독이 모든 저거의 근본입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요것만 실천해도 근본이 해결이 되면 지역적인 거는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아, 막결 사변 사태는 무엇을 사귀지 말아라. 조지 잔식의 필택기며 인지 구하게 내선 사원이라. 조지. 새가 날아가는 새가 이렇게 공중을 날다가 앉을 때는 그 수풀을 가립니다. 아무데나 안 앉아요. 새라고 해서 날아가다가 아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있어도 꼭고기가 앉아서 편한 자리를 선택해 날아간다 이거요. 조지장식의 필대교 그 수풀을 가린다. 인지구하게 불선사원이라. 사람이 배움을 구함에 서성을 또한 가려야 된다. 스승도 외도가 많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가 많고 지금도 외도가 많고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를 믿지만은 불교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정말 눈맑은 안목을 가진 스승이 누구인가 이거 잘 못 가리면은 불교에서 방송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부처님 법에 가깝게 그래서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전부 불교를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교를 평생 동안 가지다가 법문은 들을 때는 듣고 나면 잊어버려 자기 불교를 다시 간직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자기 불교가 있어요. 이게 큰 병폐라. 불교는 수십 번 얘기하지만 마음 용심 쓰는 거 바로 온 건 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지구하게 서성을 가린다. 아, 인간사원은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사는 속에서 삿된 말은 천층은 보전한다 했어요. 삿된 말을 부처님법에 의논한 말을 인간답지 못한 말은 이 말이요. 말은 천층은 전하고 이랬어요. 하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 소리를 삿된 말을 그 삿된 말을 뭔가는 삿된 얘기 좋지 않은 얘기들을 그걸로 허리볼 수가 있어요. 또 안 하면은 저거 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이거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천 정해진 하나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암실은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암실 어둡다 이 말이에요. 캄캄한 속에서 자기 마음을 속일지라도 속일 수는 있어요. 속이지만은 신목은 번개와 같다. 번개불이 번쩍하고 천하가 밝습니다. 이거 역시도 속일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불 밑에서 지도 죄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도 죄도 모르지만은 아는 놈은 있다 이거죠. 그건 누구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 아는 것이 업이 된다. 선을 지면 선을 받고 악을 지면 악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건 지도 죄도 모른다. 너만 알아라. 너만 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아는 거야. 욕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생 세계는 욕심 때문에 남을 속여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취하고 싶은 욕망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늘은 덥고, 신목은, 번개불이 번쩍할 때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요걸 속이려고 들면은 안 돼요. 속일 수도 없고, 속여봐야 엄만 가중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목은 요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염념부리지만 처처 알락복이라 해서 요 똑시 마음을 얘기해. 염념. 생각이든 마음이든 불성이든 중생심이든, 그놈은 표현만 다르지, 법성이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생각에 보리심을 하면 처처가 알락복이라. 우리가 처처불생 이래죠. 처처의 불공을 드리면은 처처의 불생이 부처님이 법당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도 있다니까? 부처님, 그 시방세계에 부처님 충만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늘, 부처님은 여기는 안 보이니까 조금 못된 짓을 되겠다 이러지 만드는 거야. 그 부처님 고객이 시방세계에 충만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충만되어 있는 거야. 염념 모르시면 생각에 보리심을 낼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처치알라꼭이야. 한순간에 내가 좋지 못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거기 어떻게 거기 바로 지옥에 씨앗이 된다. 염념의 보리 좀 처치해야 알락국이다. 이 세상에는 멈추는 것은 멈추고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만 그런 게 전부 변해. 이 순간도 찰나찰나에 변해간다. 과거 현재는 크게 봐서 그렇고 이 순간에도 이미 시작할 때는 과거요. 현재 다가온다 이 말. 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누기는 하지만은 계속 현재입니다. 계속 현재. 계속 영원히 현재뿐이다 이거야. 형상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뿐이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를 모시고 있다가 떠나기 위해서 다시 서성을 찾습니다. 자, 하직 인사를 하고 하면서 수신제가 요체를 묻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까?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요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참는 것이 어떠미다 이랬어요. 불교에서 육바라밀도 인욕이라고 했죠. 동사심이 절기 있었던 가민대가 있죠. 견두고 참고 기다리라. 진인사 대청하면은 뭐가 오느냐. 거기에는 꼭 결과가 온다.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나면은 결과가 오게 돼 있다. 그거 출칙이라. 내 도리는 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온 지가 한 두 달 돼가나 하루에 도량을, 한 두 바퀴 내지 세 바퀴 돕니다. 이렇게 쭉 돌면은, 한 바퀴 돌면은, 한 바퀴 돈 것만큼, 한 바퀴 쭉 돈 것만큼,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두 바퀴 돌면 두 바퀴 도는 것만치, 지금 현재 어디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어디는 잘 안 돌아가고 있다, 한다 이거예요. 근본을 물어 요체가, 수신제가 요체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 근본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천자가 참으면은 나라에 하가 없고 형제가 참으면은 집안에 부귀한다. 그런데 하가 벌컥 나는데 참는 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잘 안 참아지죠. 뭐 안 참아진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 안 참아진다 하를 벌컥 내면 자기 복만 감해지고, 또 하를 자꾸 내면 암병이 생기고 자기 속만 상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젊었을 때는 하를
이렇게 내보면은 싸우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 해소가 돼요, 스트레스가.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 해소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나이가 먹으면은.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대로 계속 화를 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안 풀리고 저 가는데 계속 화를 내면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예요. 그 각오하고 화를 내면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또 아이고 나는 마음이 안 편합니다, 오늘 아들하고 며느리가 말을 안 듣고 뭐 어째서 했는데 스님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래가지고 스님한테 묻는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답이 딱 저기 있다니까. 답이 있는데 답대로 가면 돼요. 스님한테 물을 것도 없어. 재앙막자하고 중생봉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만 그 밑에는 자정기하는 것 뜻이 뜻을 응? 맑게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뒤따라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천자가 참으면은 나라에 하겠고, 형제끼리 참으면은 집안이 부귀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참으면은 일생을 해로한다 그랬죠. 근데 요새는 해로 안 하는 것 같아. 나이가 먹어서도 이혼하고 뭐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시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공자님이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이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부부가 참으면은 일생을 해로한다. 근데 뭐 70, 80 방원 이혼이랬는데 그래 헤어지고 나서 또 뭐 큰 부귀 영화가 오겠어요? 저승 갈 때 바쁜데.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만하고, 후회하더라도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시대의 문화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각자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이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느니라. 죄가 죄가 없다는 것은 복이 가중된다. 현상을 우리가 지난번 법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상을 바로 받아들이는, 직시하는 안목을 가지라 그랬어요. 현상을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상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자, 우리 집안의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뭐가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을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노력을 안 하고 어쩌죠? 그럼 본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만 힘들게 살고, 본인만 괴롭게 살다가 업은 가중되고, 정신은, 영혼은 혼탁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벼감록에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가 묻습니다. 춥거나 더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이제 사계절이 춥고 덥고, 저는 봄, 가을도 보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있는 시대에 사는데, 춥고 더울 때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러니까 춥고 더운 곳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면 되지. 그럼 우리나라에 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계절이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조금 이제 되게 더울 거예요. 산복더위가 되면은. 뭐 여유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 이제 추울 때는 저 남쪽으로 가서 저 뭐 살다가 오면은 좋겠죠. 그러나 만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아주 재미나는 비유를 해놨죠. 어디로 가느냐, 춥고 더운 곳이 없는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선사 말씀이 추울 때는 추위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아이 추라 추라 이래, 아유 춥다 춥다 이러면 더 춥습니다. 추울 때는 활동에도 해가지고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입을 밑에 춥다고 자꾸 들어가면 몸 속은 따신데 겉으로는 춥다고, 뭐 춥다 좀 더 추워지는 거야. 더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여름을 보내는 것도 덥다고 부채 들고 하루 종일 모시옷 하나 입고 대청 마루에서 부채질하면 하루 종일 더워요. 그럴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불을 맨다든가 기도를 뭐 한 108배를 한다든가 1000배를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더 앉아있으면 신생아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그거 경험해보죠. 더울 때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춥다고 붙여들고 선풍기 돌리고 에어컨 돌리면 기름만 들고 돈만 나가고 그래요. 그럴 땐 일을 뻘뻘 흘리고 구석구석이 걸레질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 땀을 뻘뻘 흘리고 샤워하고 앉아있으면 신선이 된다. 이거 신선되는 방법이라 그게. 그러한 이 얘기가 추울 때는 추위와 더불어 같이 하고 더울 때는 더움과 같이 한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삶이 아주 쉽잖아요.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고 쉽고 너무 쉽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의 49연설법은 그 잊고 있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지 부처님의 법을 만들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가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칭찬 듣고 좋은 일 하면 잘 살고 이게 뭐 부처님이 어디 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까? 있는 법을 부처님이 좀 고급스러운 놈한테는 문자를 써서 고급스럽게 말을 했고 그것뿐이다 이거요. 그게 아주 쉽고 간단한 법이다 이거요. 제일 멋진 말씀은 불출구다. 이걸 일구라 그래요. 제일 멋진 말은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친구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신랑 허물도 해야 되고 마누라 허물도 욕을 해야 되고 이랬는데 친구 만나서 몇 시간을 떠들고 요새 커피숍에 가보면 커피숍에 밥 먹고 나면은 3시간, 4시간도 앉아있고 얘기하고 가는. 그래도 얘기가 덜 끝나서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래 하잖아요. 현실이. 근데 제일 멋진 말은 부처님이 일어났어요. 제일 멋진 고급스러운 말은 불출구다. 말을 얘기 안 하는 것이다. 이거 일구소식이라. 일구소식. 그 말을 통해서 실수하다 보면, 아이, 그 친구가 신랑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어찌 돼요? 허물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일구소식은 뭐냐, 말 안 하는 거. 그 일구소식을 알아들은 사람이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빙글해 오셨잖아요. 그 일구 소식입니다. 또 부처님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 뭡니까? 하엄경 아닙니까? 하엄경은 무언의 설법이에요. 무언의. 말하지 않았어요. 깨닫고 나서 정어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하엄설법이야. 그래 일구 소식이 어디에도 좋아요. 그 가슴 존자가 빙글이 웃은 거야. 그게 일구 소식이야. 그게 이게 불출구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제 구시함을 이거 입은 하의 근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나도 요즘 말을 주질하다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영혼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이 들어. 그게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때그때 따라서 그 사람 비유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 뜻이 요구하는 데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맑아질 수가 없죠. 자꾸 더 탁해지는 거야. 불출구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함경 최고의 부처님 말씀을 최고의 설법으로 우리가 여긴다 이거요. 대락은 동천지라. 정말 진정한 낙은 이제 부처님은 아마 대락 동천을 즐기고 가시고 공자님의 성인들 사상가나 철학가들은 동천의 대락은 동천을 즐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 내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톱 밑에 가시 든 거는 생각을 하지 남 창자 썼는 건 생각하는 거야. 남 창자에 썼든 말든 내 손톱이 가시 빼는 거,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창자 쓰는 놈보다. 그게 이제 중생지 심보를 그려야지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고통이 더 줄고, 업이 지중하게 돼. 동천은 대란 큰 낙은 하늘로 전부 다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저 사람이 못 살고, 저 사람이 못 살고, 이웃이 못 살고, 우리 동네 사는 데에 예를 들어 백호가 산다.
100호가 사는데 90호가 못 사는데 내가 덕 볼 거 있겠습니까? 더불어 잘 살 때 즐거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았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다 보고 저 창자 썼는 거는 썼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요거는 이제 보살심도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니다 이거요. 자, 다시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제 나는 마음을 늘 중요시하느냐? 마음이 주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도 마음에서, 악도 마음에서, 용심이 삐뚤어진 거 마음에서, 용심을 자스는 것도 마음에서. 각어 제열에도 치시명심이다. 그래서 각어. 각어. 부처님, 우리가 현재 부처님 석가모니 2560년 이전에 부처님이 각어 연동물 각어 칠부류 그 전에도 부처님 환경 봐봐요. 부처님과 보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거든. 그래 역사적으로 그 많은 부처님들이 말이에요. 각어의 제열에도 치시명심이다. 다 이 마음 밝히는데 근본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 말고 없다 이거요. 또 현재 제현성도 현재 현재의 모든 성인이나 현인이나 모든 훌륭한 분들도 역시 수십이나 또한 마음을 닦으라고 했다. 미래 수학인도에 미래 앞으로 오는 모든 배움을 닦는 사람도 당이 여법이다.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육조스님 말씀이야. 육조스님 말씀이 이제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마음 밝히고 마음 닦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 닦는 게 마음 밝히는 행위고 주력을 하든지 뭐든지 다가 마음 밝히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데 이 마음을 그냥 있는 것인지 당연히 있는데 있는 것인지 마저도 잊고 사는 거야. 날 그래서 이제 신신명이 뭐라고 해서 수처잡조하라. 수처잡조하라.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해라.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면 종이 주인 역할을 한다. 그 주인이 돼가지고 종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불교는 각어열에도 지시명심이고 현재 현성도 역시 수심이다. 미래의 수, 이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 뭐 도 닦는다고 해서 스님, 보살, 즉 불자들만 닦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당연히 이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복은 역시 이 도리를 벗어나면은 진정한 행복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